안녕하세요. 오토캐스트 신승용입니다. KG 모빌리티가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튜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. 10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행사장에 들어섰더니 때마침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더라고요. 곽 회장은 당일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 행사 전 잠깐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가서니 주변의 임직원분들이 눈빛으로 막아서더라고요. 뭐 나름 그래도 자연스레 곽재선 회장에게 이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질문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.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기버스를 제조하는 에디슨 모터스는 앞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며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경영진이 구속됐고 이 회사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었는데요. 이 쌍용차를 인수한 KG그룹이 이번에는 에디슨 모터스 인수에도 나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곽재선 회장에게 KG 모빌리티와 에디슨 모터스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요. 시너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곽 회장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한다며 1 플러스 1이 3이 되어야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단지 같은 그룹 내에 있고 유사한 영역이라고 이 통합적으로 함께 운영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. 이 아픈 곳이 있으면 우선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한 이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듯 경영 정상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요. 곽 회장은 에디슨 모터스가 잠재력이 더 큰 회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그는 국내 버스 시장을 보면 이 천편일률적으로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며 에디슨 모터스를 통해 매기처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여기서 매기는 이 미꾸라지 수조 속에 매기를 넣으면 이 미꾸라지들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여서 잠재력을 개화하고 생존력을 더 높이는 이 매기 효과를 뜻하는데요. 이어서 국내뿐 아니라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존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려 하는데 이 중국차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중국차를 견제하는 것부터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곽 회장은 행사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보다는 에디슨 모터스가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이 경영 정상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. 물론 앞서 KG 모빌리티에서는 에디슨 모터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곽 회장은 독자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. 이 에디슨 모터스의 경우 쌍용차 먹튀 논란과 이 주가 조작 이슈 외에도 앞서 미검증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산 반조립 제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최종 조립만 하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는데요. KG그룹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현이었습니다.